오늘 5주차 그래픽 카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다나와 사이트에서 이제 PC에 들어가면 VGA라고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PC, 컴퓨터 조립 PC로 가면은요, 조립 PC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VGA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어딘지 찾으셨어요? 예. 우리 다나와는 매번 가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뭐,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셔도 되고, 그냥 다나와라고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CPU는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CPU는, 이거고. 메모리, 램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부르는 거죠, 메인보드. 그 다음에 VGA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VGA. 요거를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요. 비디오 그래픽 어댑터? 어댑터? 어댑터라는 거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댑터 이랬잖아요, 아댑터. 아답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A라는 거와 B라는 거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물체를 연결하는 게 아답터예요. 같은 것끼리면 쇽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쟤는 동그랗게 생기고 얘는 네모나게 생겨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얘는 220V 꽂아가지고 노트북에 24V를 꽂아야 또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아답터가 필요한 거죠. 아답터라고 하는데, 이제, 어댑터. 예. 비디오 카드. 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어댑터. 자,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아, 뎁자가 이거 아니네. 내 컴퓨터에 가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 아, 당연히 바탕화면에 가서 컴퓨터에 있는 거에 가서 관리 누르셔도 돼요. 그럼 장치 관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치 관리자. 여기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써 있죠? 디스플레이 어댑터. 예, 한번 그 삼각형 눌러보세요. 인텔 HD 그래픽스 4400이라고 써 있네요. 4400 찾으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CPU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CPU가 과거의 CPU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아주 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i3, i5, i7 이라는 이름으로 CPU가 변경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1세대예요, 1세대. 그러다가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해서 9세대까지 현재 와 있는데, 이그 CPU 안에 i357, 뭐 i9도 나왔어요. i9도. 근데 이 CPU가 뭐가 바뀌었는가 봤더니 그래픽 처리 능력을 20% 30% 향상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계산 능력만 필요했었거든요. 수치 계산만. 본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계산기잖아요, 계산기. 그러니까 어려운 복잡한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었던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손 계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도 들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 포토샵처럼 뭐 이미지 같은 것도 편집해야 되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들은 그냥 숫자 계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싼 그래픽 카드를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인텔이
이런 그래픽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CPU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i357이었어요. 1세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2세대가 들어가면서 3세대, 4세대 가면서 이 그래픽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 CPU를 만들어내고 시작하고 세대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좀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컴퓨터들은요. 그래픽카드, 확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탑재하지 않아도 포토샵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래픽카드는 어떤 용도로 쓴다? 게임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가. 단지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있어요. 3D 작업, CAD,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베가스라든지 하는 것 중, 베가스, 뭐 프리미어, 특히 프리미어 같은 동영상 편집하려면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버버버버 걸린, 렉 걸린다고 하죠. 뭐라고 하면 물음표만 자꾸만 뜨는 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옛날 모래시계.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많이 뜬다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그래픽카드를, 이 비싼 그래픽카드를 사지 않아도 돼요. 예.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픽카드의 기본적인 기능은,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기능면에서 봐야죠.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과를 화면으로 송출하는 거예요. 송출. 제가 지금 키보드로 뭔가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메모장을 실행했잖아요. 그리고 뭘 다운로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운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화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누구한테? 화면한테 보여주게끔 하는 게 그래픽카드의 기능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 밥만 먹고 살다가 지금 밥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고, 한우도 먹어야 되고, 외식하고 그렇잖아요. 설빙에 가서 딸기빙수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옛날엔 배만 불물 돌면 되니까 밥을 고봉으로 싸줬단 말이야.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과를 화면에서 송출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었는데, 그러면 누가 처리를 시켜요? CPU가. 근데 CPU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뭐 작업하면 화면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CPU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일보다 그래픽 작업이 많아지고 영상 작업이 많아지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그렇죠? 할 일이 많아요. 특히 게임, 배틀필드, 어마어마한 게임이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영상 신호를 무진장 많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에서. 이게 CPU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거의 과로사야, 과로사. 그렇게 되면 CPU가.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계속 향상을 시키는 거야. 야, 영상 처리는 네가 다 해. 그럼 CPU는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한테 맡기는 거죠. 전문직이지. 그래픽카드는 영상 신호 계산하고 처리하는 전문직종의 부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세요? 혹시 흑백 모니터. 흑백 모니터 이전에 뭐 있었어요? 허큘리스라 그랬어요. 허큘리스. 단색. 모노. 칼라가 아니라 모노인데 처음에는 엠보 모니터 나왔었어요. 엠보 호박색 약간 붉으스름한 거, 주황색 비슷한 거, 그게 화면에 떴었어요. 그다 그린 모니터가 떴어. 그린 녹색으로. 그러다 흑백 모니터가 나온 거죠. 흑백 모니터는 양반이었죠. 그다 칼라가 나왔는데 칼라가 네 가지 색깔이 나와. 그 네 가지 칼라가 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진한 거, 안 진한 거, 밝은 거, 안 밝은 거. 그게 네 가지 칼라래. 묘하게 빠져들더라고. 그 다음 16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16가지. 그 다음에 256 칼라가 나왔어요. 256 칼라가. 지금은 1677만 7126개 색깔.
어마어마한 색깔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써 있네. 뭐 EGA, CGA, VGA. 근데 VGA가 그냥 그래픽 카드의 대명사처럼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거죠. 137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상 신호, 영상 처리, 그 다음에 그래픽 처리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화면으로 송출하게끔. 원래 기능은 그냥 화면에 있는 화면에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만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음악을 들으려면 스피커가 있든지 이어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어폰, 지금도 뭐 비싼 이어폰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냥 카세트나 라디오에다가 이어폰 꽂고 우리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헤어밴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귀에다 이렇게 딱 올렸단 말이에요. 이쁘거든. 귀구멍에다 콱 꽂는 것보다는 덜 아프고. 그러더니 이제 뭐가 나왔어요? 박태원 선수가 하얀색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수영 경기 나올 때마다 탁 듣고 뭘 나오잖아, 그렇게. 그래서 그거 사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기능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기능이 복잡해지고 좋아지고 고급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22만 2천 원짜리도 있고요. 70만 원짜리도 있고요. 15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픽 카드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모델입니다. RTX 2080 Ti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이 제일 좋은 건가 봐. 여기 GTX 1060이죠? GTX. 근데 RTX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2로 나가는 거, 20으로 나가는 거. 지금은 대세가 RTX 2070, 2060,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GTX, 저는 760 써요. 760 Ti 블랙 에디션 쓰거든요. 760. 760, 뭐, 780, 이런 숫자의 뜻은 뭐냐? 이것도 이제 궁금하죠. 그렇죠. 그럼 1060보다 1070이 좋은 거고, 1070보다는 2070이 좋은 거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면 좋은 건데, 엄마 나 이번에 이거 하나 사주세요. 2070. 얼마냐? 70만 원이래요. 그럼 얘따 아들아, 이거 돈줄 테니까 사서 써라. 이래요? 엄마가? 이게 미쳤냐? 하면서 별소리 다 하기 시작하죠. 야, 그 2070이라는 게 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엄마가 모르니까 한번 설명해 다오. 아, 그러면 이제 애가 뭐라 그럴까요? 이걸 갖고 수능 방송을 보면 수능 방송이 잘 보인다고 하겠지. 안 그러면 게임 얘기하면 혼나니까.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2070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봐야지. 그래서, 아, 이 자식이 지금 게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PC방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겠지. 근데 어떤 거는 비싸고 어떤 건 저렴하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예. 그럼 이유를 이제 확인해 봐야지. 또 종류별로 내용을 살펴봐야죠. 이런 걸두개 꽂으면 어떻게 될까? 두개 꽂으면. 어우, 300만 원이야. 그래픽 카드만 300만 원이야. 우리 그 교재 그립을 보시면은 화면 장치로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고요. 하얀색, 파란색. 그렇죠? 그다음에 안에 GPU, 그래픽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에서도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돼, 메모리. 모든 계산은 메모리에서 해요. 사람이 김장을 담근다 그러면 김장을 담근다는 거는 시어머니 지시에 의해서 집에 있는 부인이 김장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일은 누가 해? 공터가 있어야 일을 할거 아닙니까? 작업할 수 있는 공터가 있어야 김을, 뭐, 배추를 씻던, 무치든, 문치든 할거 아닙니까? 그런 공간이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도, 이 그래픽 카드도 메모리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메모리가 몇 개라고? 얼마라고요? 6기가. 얘는 11기가. 이게 메모리예요.
여기 6기가라고 써 있잖아요. 6기가. 얘는 11기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공간이 크면 클수록 뭐다? 작업을 되게 잘하겠지. 우리 컴퓨터도 메모리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실 메모리 4기가인데 얘는 그래픽 카드가 11기가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그래픽 카드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20만 원대 정도 되는 거, 1060. 여러분 댁에서 1060 그래픽 카드를 꽂아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요, 게임도 잘 돌아가고요. 포토샵? 아, 이런 거는 뭐, 쫙쫙쫙쫙. 잘 돌아가죠. 그렇죠.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칩을 만들었고요. 예, 2016년 10월 달에 이 제품을 조탁이라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가서 이 칩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메인보드를 아까 그래픽 카드를 만든 거예요. 조탁이라는 회사가. 우리 모니터도요. 삼성, LG 말고 중소기업 제품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 패널은 삼성 패널을 썼다 이렇게 나와요. 어제 샤오미인가 하는 회사에서 볼펜을 팔더라고요. 볼펜심이 3개 들어가 있는 일반 볼펜이에요. 그래서 샤오미가 볼펜도 만드네 하고 쭉 보다 보니까 잉크는 일본 어느 제품의 잉크를 사용한다라고 써 있어요. 샤오미가 잉크를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삼성전자가 메인보드를 생산합니까? CPU를 생산합니까? 없잖아요. 예전엔 하드디스크를 생산했는데 지금 하드디스크 생산도 안 해요. 그럼 삼성 컴퓨터 사면 삼성 게몇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리점에 가서 삼성 컴퓨터 노트북을 샀어요. 그러면 삼성 게몇 개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요. 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삼성 게한개 없어. 메모리는 다른 데 거고 하드도 다른 데 거고. 콤비 보통 몇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부품 개수가 몇 개가 부품이 많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생산할 때 현대차나 삼성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산하냐고. 아니잖아요. 키 자동차 문짝에 들어가는 키 있잖아요. 그건 따로 제조한다며. 다른 회사 제품을 쓴다며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뭐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기아차도 납품하고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배품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폴스라는 회사에서 이 칩을 사가지고 조탁이라는 회사가 또 여기는 어디? MSI가 여기는 EMTEC이라는 회사가 여기는 페리시라는 회사가 리드텍이라는 회사가 부품을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나름 유명한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냉장고 살때 어디 거 살라 그러세요? 대부분 삼성, LG 이런 거 사실라 그러잖아요. 왜? 지명도가 좋고 서비스 잘 되니까는. 그럼 메인보드 살 때도 어디 거? CPU는 어차피 인텔 아니면 AMD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런 그래픽 카드는 다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탁 거를 사는지 EMTEC을 사는지 MSI를 사는지 다 다르잖아요. 보세요. EMTEC, 조탁, 갤럭시 다 다르잖아요. 여기. 기가바이트. 제가 지금 쓰는 건 기가바이트 거예요. 에이수스, 뭐 컬러풀 다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아, 조탁 거를 쓰면 좋겠다. 그럼 조탁이 뭐더잘 만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지명도가 있어서. 그런데 요거는 16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카드고요.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3.0 16배속짜리야. 16배속. DDR5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예. 메모리 3기가. DVI, 디지털 방식이죠? 우리가 아는 요거. 하얀색. 우리 모니터 뒤에 보면 하얀색 단자 있잖아요. 그거 꽂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DMI도 꽂을 수 있어요. HDMI. 우리 모니터는 HDMI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도 지원한대요. 요렇게 요렇게 한쪽이 깎인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지원한대요. 모니터를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대요. 얘 120W 먹어. 120W. 그러니까 보통 파워가 삼성이든 조립 제품이든 400W 이상은 다 되거든요. 슬림이 아니면 얘는 슬림이 안 들어갑니다. 뚜껑이 안 닫혀지죠. 나사를 잠글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위험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실 때는 절대로 슬림 컴퓨터는 사지 마세요. 왜? 슬림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했더니 저희 집은 조그매가지고요. 일반 넓은 거 컴퓨터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 그런 분들은 노트북 사세요. 라고 해야지 뭐. 슬림이 이쁘죠. 근데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확장도 하기도 힘들고. 자,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아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조탁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예. 대부분 대만에 있어요. 이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다 대만에서. 외국 회사들입니다. 다 외국 회사들. 예.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위아래가 높죠. 그렇죠. 높죠. 밑에는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니까 뒷면. 그러니까 400W에서도 돌아간다는 얘기죠. 권장 파워 용량이 400W면 일반 컴퓨터에 꽂으면 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잘 돌아가고요. VR 가상현실이잖아요. VR 게임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이건 뒷면, 이건 앞면. 팬이 두 개네요.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어떤 건 세 개도 있어. 열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옆, 앞에 보니까 여기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작동한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순서대로 먼저 꽂은 건 먼저 나타나고. 예. 박스를 사면 요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고 거기에 설명서 들어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얘는 다른 그래픽 카드하고 병렬 처리가 안 돼요. 요 끄트머리 여기 뭐 이렇게 연결 홈이 없어요. 연결 홈이 없다고. 요 위에 연결 홈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1060. 아까 1060인데 그건 20만원이고 이거는 30몇만원이잖아요. 같은 1060인데 아까 보셨던 거 너무 내려왔나? 여기 1060이잖아요. 얘는 3기가죠 메모리가요. 그렇죠. 아까 조탁도 그랬고 조탁도 그렇고. 그런데 1060 중에 이건 3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6기가예요. 6기가. 아까 요건 6기가고 이거 좀 전에 봤던 거 이거 6기가고 이건가? 아닌데 어떤 거는 1060인데 3기가고 그러니까 6기가가 비싸지. 메모리 용량이 많으니까 더 잘 돌아가지. 얘는 1070 8기가예요. 8기가. 2060 6기가. 2080 11기가. 가격이 많이 비싼 거예요. 처리 능력도 다르고. 자, 얘를 한번 비싼 거 한번 봅시다. 어차피 뭐 내 돈 주고 살 거 아니니까. 예, 보는 거죠. 최대 모니터 4개 연결할 수 있고요. 300W 돌아가니까 파워는 700W를 준비하세요 라고 돼 있고요. 쭉 내려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있다. 요 위에. 요 위를 보세요. 위에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붙어 있어요. 이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사가지고 두 개를 연결하면 두 개가 병렬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로 게임을 하면 게임이 뭐 안 되는 게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여기 꾸역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이제 병렬 처리하게끔. 여기 메인보드가 있고
방열판 붙어 있고 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열판하고 메인보드를 결합해주는 붙잡음 해주는 나사를 묶어야 되니까 뒷면에 나사판 하나 만들어서 네 겹을 붙인 거죠. 네 겹을 붙인 겁니다. 요게 CPU예요. 그래픽카드 GPU.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면 11기가. 한 나라도 1기가짜리인가 보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 시커먼 거 보이죠? 예, 바둑판처럼 생긴 거. 그게 11개야.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어우, 얘는 파워가 8핀 꽂네, 8핀. 8핀 두 개를 꽂아. 아까 저기, 아까 파워 꽂는 그래픽카드 보셨죠? 앞에 있는 거. 얘 6핀이었어, 6핀. 구멍 6개짜리였거든요. 얘는 8핀짜리 두 개를 꽂아야 된대. 근데 일반적인 파워는요, 8핀 두 개는 지원해요. 근데 이 그래픽카드 두 개 꽂으면 어떻게 돼? 일반 파워는 못 꽂아.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꽂아야 되니까 하나 제품을 더 사려면 보고 사셔야 돼. 여기 보세요. C타입. USB C타입을 사용하는 모니터도 있거든요. 그 일로도 연결해서 모니터를 뺄 수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HDMI가 하나 있고 이 다섯 개 중에서 보편적으로 네 개를 쓴다 이거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모니터를 세 개를 연결하면 이 세 개가 하나의 게임 화면으로 뜬단 말이에요. 와, 사고 싶어. 누가 사주지 않나? 어, 좋죠. 그렇죠. 이런 거 사면 좋지. 뭘 못하겠어. 이거 갖고 못하는, 이거 갖고 게임에서 계속 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게임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지, 뭐.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게임 용도예요. 이런 그래픽 카드는 게임 용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고를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AMD 계열, 엔비디아 계열, 전문가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문가용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요?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한 고도의 그래픽 작업을 요하는 산업에서 사용하는 제품군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아까 RTX, GTX는 게임용이고 여기 보면 쿼드로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쿼드로. 테슬라, 그 다음에 AMD의 파이어 프로 이런 거 써 있죠. 그렇죠. 밑에 글자가 마우스 움직이면 사라져서 제가 못 움직이는데 그런 쿼드로라는 제품을 쓰게 되면 이 쿼드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게임 용도가 아니에요. 이런 그래픽 카드를 꽂아놓고 게임하면 안 돼. 게임이 안 돌아가.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 프리미어 작업 같은 거 하고 영상 작업 같은 거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 같은 영상 그래픽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야 돼. 게임용, 작업용 이렇게. 비싸. 이거 하나 꽂아놓으면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다 좋아요. 12만원짜리, 17만원짜리 좋은 거. 어우, 기침 나와. 놀랬어. 얼마라고요? 640만원 밖에 안 한대. 메모리 24기가고. 어? 이걸 못 봤다. 이거 왜 더 비싸?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죠? 너무 비싸서? 예. 너무 비싸. 그 다음에 뭐 미니라고 있어요. 미니 조그만 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꽂으려고 봤더니 우리 집 컴퓨터는 슬림이야. 슬림 낮은 거 폭이 좁은 거 있잖아요. 이걸 LP 방식이라 그래. LP 예, LP 브라켓을 찾아야 돼. LP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픽 카드를 VJ를 클릭해서
전체 옵션을 보면은요, 어디에 써 있을래나? LP라고 있다. 카드. 이거. 일반은 큰 거예요. 높이가 높은 거야, 높은 거. LP 제품은 성능 좋은 게, 아, 이건 광고예요. 이건 광고야. 이건 LP 아닙니다. 1030. 그러면 1050이 있다. 1050. 1050 있잖아요. 그랬죠. 1050. 그리고는 없어. 1050이 최고네. LP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LP는요, 얘가 크기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길이가 높은 거니까 얘를 얇은 거로 쪼개가지고 박스를 한번 볼까요? 박스. 보세요. 얘가 높잖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박스를 사면 요 낮은 거를, 요거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요 낮은 거를 하나 줘요. 낮은 거를 준다고. 요거 낮은 거 있네요. 요거. 이거 높은 거고, 이거 낮은 거잖아요. 키가 작은 거. LP 브라켓 2번 요거. 요 나사를 풀러서 얘로 교체해서 슬림 컴퓨터에서 꽂는 거예요. 이게 1050인데, 얘가 성능이 제일 좋은 거잖아. 슬림 컴퓨터에서 얘가 제일 좋은 거야. 요즘 나오는 그래픽 게임들은 어때요? 슬림 컴퓨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도 처음에 컴퓨터를 조립해줄 때 슬림 컴퓨터를 구해왔어요, 제가. 근데 기존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9,000원 주고 사가지고 메인보드를 옮겼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그 케이스가 크니까 그래픽 카드를 넓은 거를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그래픽 카드를 13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본체하고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려면 그 브라켓 뒤에, 이제 본체 뒤에다가 나사를 잠궈야 되잖아요. 그 브라켓이 아까 짧은 게 있었고 긴게 있었죠? 짧은 건 LP 브라켓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보드가 다 뭐로 돼 있어요? 여기 기판 PCB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사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펜이 없어요. 야, 재밌다. 무소음이래, 무소음. 무소음이래. 소음이 없대. 근데 생김새를 봤더니, 어디 갔어? 예, 펜이 안 달려 있죠? 펜이 안 달려있으니까 소음이 없지. 그럼 그만큼 열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겠지. 나쁘게 표현하면 역으로. 예. 이거는 이제 긴 거죠, 긴 거. 얘를 요 LP 브라켓에다가 이제 나눠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 브라켓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판으로 돼 있는데, 열을 받으면 열을 밖으로 빼주기 위한 방열판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방열판과 해결이 안 되니까 팬이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예, 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안에 이렇게 다 부속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속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예, 이거 하이닉스 거네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GPU고요. 엔비디아. 예, 대만에서. 이게 GPU입니다, GPU.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게임도 뭐를 하고, 뭐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픽 카드 성능은 그래픽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픽 카드의 처리 능력. 얘 GT71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CPU의 그 GPU 나노 공정, 조립 생산하는 나노 공정, 그 다음에 얘는 8배속 PCI 익스프레스 2.0 방식으로 된 8배속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요즘 거 2060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CI 익스프레스 3.0 방식의 16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하고 차이 나는 게 뭐다? 첫째?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RTX 2060이고 여기는 GT710이고 여기는 1365MHz고 얘는 954MHz고 얘 1920개가 들어있다는데 뭔지 몰라도 얘는 1192개가 들어있대요. 스트림 프로세스가 192개고 얘는 10배 더 많은 거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PCI 익스프레스 2.0 방식의 8배속이고 얘는 16배속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DDR3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DDR6 방식으로 되어 있대요. 메모리 속도가 1600메가고 얘는 14000메가니까 거의 9배 정도 빠른 거죠. 메모리 6기가, 이거는 1기가. 192비트, 여기는 64비트. 모니터 3개, 여긴 모니터 2개. 얘는 190W, 얘는 300W. 300W만 되면, 얘는 500W라고 됐잖아요. 얘 자체 파워를 연결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 파워가 600W, 300W가 되면 이 그래픽 카드가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게 성능이에요, 이런 게 성능. 그리고 어디 가서 야, 너 지포스 GT 모델 쓸래? 그럼 GTS도 아니고 GTX도 아니고 GT요? 에이, 안 할래요, 이거지. 야, GTX는 어떠냐? 그러면 GTX 1080은 좋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RTX면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최신 모델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2060 할래? 2070 할래? 그럼 2080이요. 좋은 숫자. 네. 그런 겁니다. 보세요. 제일 작은 금액이 48만원 정도 하잖아요. 140페이지 보면 비디오 메모리란 말이 나왔어요. 비디오 메모리. 예, 비디오 메모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컴퓨터 내에서 모든 작업은 다 메모리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메모리에서 버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어디다 좀 써볼게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지 않은 본체 또는 노트북에서는 영상 신호를 어떻게 작업할까요? 그렇죠? 자,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면 외장 그래픽카드 안에는 뭐가? 메모리가 6기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메모리 4기가잖아요. 그럼 얘는 영상 신호를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라고 하지만 메모리에서 작업하는 거는 당연지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의실 메모리가 4GB예요. 얘는 일반 CPU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럼 그래픽 처리 능력은 그래픽은 어디서 머무려야 돼요? 강의실 메모리 4GB 중에서 그래픽 쪽으로 쉐어한다 그랬죠? 쉐어. 공유한단 말이에요, 공유.
공유를 해서 처리한다. 안 그래도 기본 메모리가 작은데 8기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4기가인데 4기가에서 일부 띄어가지고 야 그래픽 야 네가 이거 써 하고 글로 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 처리 능력이 이 그래픽 카드가 없거나 메모리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영상 작업 같은 거 하려면 포토샵 같은 거 작업하려고 그러면 그냥 사르르판 걷듯이 벌벌벌벌 대고 가는 거지. 붕 하고 가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요 제가 노트북을 잠깐 볼 겁니다. 노트북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요즘 LG전자 거 오 17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와 굉장한 거 17인치죠. 17인치예요. 17로 들어가면 17인치고 15로 들어가면 15.6인치 이런 겁니다. 178만원입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오우 썬더볼트도 연결되어 있대요. 이거 사야 되겠다. 너무 좋다. 위스크레이크 8세대 i7이네요. 그렇죠. 쿼드코어 하고요. 왜 쿼드코어 하지? 보통 6코어 들어가는데 2560의 해상도가 1920이 아니라 더 높아요. 예. 울트라 해상도인데 여기 메모리가 8기가죠? 그 다음에 시스템 메모리 공유라고 써있네. 그렇죠? 시스템 메모리 공유라고 되어있죠? 얘는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지 않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 8기가 중에서 여기 있는 8기가 중에서 그래픽 처리할 때 빌려 쓰는 거야. 근데 8기가를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니까 한 6기가밖에 안 쓰더라고요. 막 포토샵하고 영상 작업할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메모리는 6기가밖에 안 쓰더라고. 그럼 2기가 정도 남아. 그거를 주면 돼. 알아서 지가 쓸 거야. 근데 메모리가 8기가 아니라 6기가면 어떻게 돼? 이거 4기가면 어떻게 돼? 나도 부족한데 저쪽에 있는 애가 꿔달래. 답답하지. 그래서 메모리는 무조건 8기가 이상을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블루투스 기능은 있겠죠? 근데 C타입 있고요. 썬더볼트도 돼 있어. 썬더볼트 C타입을 통한 썬더볼트 지원 단자. 와우. 여러분 썬더볼트를 이용하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썬더볼트가 최대 속도가 40기가예요. 우리 USB 3.0이 5기가거든요. 5기가. 하드가 6기가고요. USB 3.1이 10기가예요. 근데 썬더볼트는 요즘 나온 썬더볼트 3.0이 40기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요. 글로 뭐 모두 연결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막 연결할 수 있어요. 썬더볼트 하나를 가지고. 근데 너무 비싸. 한 100만원만 하면 좋은데. 윈도우도 안 깔아주고 있지. 그쵸? 윈도우도 안 깔려 있잖아. 한 100만원만 하면 좋은데 그러면 LG가 안 팔죠? 예.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요? 두꺼워지겠죠? 그럼 무거워지겠죠? 이거 좀 불편하겠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집은 게임을 어떻게 할까?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게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래픽 카드 중에요 그게 있더구만. 외장 확장 그래픽 카드? 여기 그 그래픽 VGA 중에 여기 있다. 외장 그래픽 확장 그래픽이라 그래서요. 그래픽 장치를 별도로 두는 거야. 별도로. 이거야. 아 이거 아니고 여기 있다. 오멘. 이것도 비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요.
아까 그런 노트북 쓰시는 분 있잖아. LG 노트북. 여기 지금 썬더볼트가 지원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썬더볼트 연결해. 그 노트북을 여기다 연결하는 거야. 그럼 이 오멘이라는 장치 안에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어요. 1060 그래픽카드를 달려있어. 이거를 바꿔치기 해도 돼. 바꿔도 돼. 여기에 이렇게 노트북을 일로 연결한다고. 썬더볼트 연결하는 거야, 여기다. 연결하면, 여기도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모니터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얘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치로 전송이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다음에 오면 하나 삽시다, 그러더라고. 이유는 하나야, 게임하자고. 이 안에 하드도 달 수 있어요. 여기도 하드를 달 수 있어. 본체는 아니지만 저장 공간을 달 수가 있고 이 안에 그래픽 카드를 달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닐 때는 업무용으로 처리하고 노트북을 이제 집에 와서 여기다 꽂으면 되지. 그럼 여기에 TV로 연결하게끔 세팅을 해놓으면 되지. 그럼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그런 게 되는 거죠. 모니터도 여러 개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이거 빼서 교체해도 되는데, 이걸 빼서 버리긴 아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걸 사야지. 안 꽂혀있는 거를. 케이스만 사야지, 케이스만. 그럼 내가 사서 꽂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막 생겨요.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거 1070 들어있는 거였죠? 1070? 요거는 1070 들어있는 거 비싸죠. 1070이 한 60만원 하는데 이 케이스 값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으니까 비싼 거죠. 이렇게. 예. 요즘은 이런 제품도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MSI 요거 MSI라는 이 노트북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헥사코어야. 헥사코어. 아까 LG는 쿼드코어잖아요. 4개. 얘는 코어가 6개짜리지. 얘도 8세대인데. 그 다음에 8기가 메모리고요. GTX 1060이 탑재되어 있어. GTX 1060. 그 메모리 자체가 그래픽 메모리가 6기가야. 그러면 얘는 본체 메모리 8기가에 그래픽 카드 메모리 6기가니까 뭘 빌려 쓰는 게 없죠. 얘가 더 좋은 거지. 근데 얘는 썬더볼트가 아까 없는 것 같아. 썬더볼트가 없는 것 같아. 예. 가격은 저렴하죠? 가격은 저렴해. LG보다 저렴하지. 얘는 근데 15.6인치고, 아까 LG는 17인치고, LG는 지명도가 있고, MSI는 더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보통 유저들은 잘 모르니까. 저도 요즘 고민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하나 새로 바꿀까 하는데, 본체를 바꿀까 노트북을 바꿀까. 노트북을 바꾸려고 봤더니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좀 강한 애를 하나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 그 이왕이면 모니터가 좀 커야 좋잖아요. 노트북이라도. 저는 뭐 가방에다 지고 운반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 5kg 4kg가 돼도 불편함이 없을 테니까. 여성분들이 노트북 5kg짜리를 어떻게 핸드백에다 넣고 다니냐고. 팔 저리지.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거 뭐 게임용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이런 거 말고 그래픽 작업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사면 처리 능력이 좋아지니까. 이거는 맥북이에요. 맥북. 맥북은 비싸요. 맥북은 비싸. 근데 애플은 제가 안 써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근데 여기는 아래한 걸 들어가나 몰라. 안 해봐서. 레노버. 저렴한 것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뭐든지 게임용을 사시면 제일 좋은 거야.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게임용을 사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게임용은 다 비싸요. 처리 능력이 좋아서.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화면이 좀 커야 되고 처리 능력이 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픽 처리 작업으로 쓰는 거 아니니까 일반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충분하죠. 가볍고 얇고 부피는 17인치인데도 그렇게 안 커 보여요. 베젤이 얇아가지고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써보니까는 가격은 비싸죠. 아무래도 비싸요. 141페이지 보시면은요, 램덱 랜덤 억세스 메모리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의 줄임말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컴퓨터에 전송된 디지털 신호를 모니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램덱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코덱 들어보셨죠? 코덱? 코덱이란 말 들어보셨죠? 램덱, 코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코덱은 뭐예요? 코덱? 코덱 이거는 뭐냐면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 압축과 해제 이거예요. 컴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압축하는 겁니다. 디컴프레스는 해제하는 거예요. 압축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날로그 데이터 있죠? 아날로그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 어떤 게 있을까요? 풍경, 소리, 영상 이거 다 아날로그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려고 디카를 가지고 밖에 탁 찍으려고 보면 밖에 사물이 보이잖아요. 그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디지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날로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야에 보이는 이런 모든 영상이 이게 아날로그죠.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죠. 저장. 그래 컴퓨터에 두고두고 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소리들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그냥 궁짝궁짝궁짝궁짝 소리만 나오면 됐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영화를 보더라도 화질이 좋아야 좋지. 옛날에 여러분들 CD로 영화 본 적 기억나세요? 비디오 CD? 우리 모니터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모니터 있잖아요. 여기에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비디오 CD를 재생하면 우리 손바닥보다 작게 나와. 해상도가. 엄청 작게 나와요. 근데 옛날 모니터들은 작았잖아요. 해상도가. 1024 그랬잖아. 1024.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아서 640이었거든요. 뭐 320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 영상은. 근데 지금은 영상이 어때요? 가로 해상도가 1920 우리 화면처럼 이거를 벗어나서 3840 4K라고 하는 거. 5K. 지금 텔레비전은 8K가 나왔어요. 8K. 8000 해상도 가로 세로. 가로가 8000이야. 얼마나 선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뭐 틱틱틱틱 화장을 하면 여기 뭐가 이렇게 자국이 있었던 것도 다 안 보인단 말이야. 해상도가 낮으니까. 지금은 보톡스 바늘을 콕 찔렀어. 주사 맞고 온 바늘 자국도 보인단 말이야.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화장 갖고는 그 자리가 메꿔지지 않으니까 시술이라는 걸 하고 와야 된단 말이야. 주름을 없애고 이렇게. 요즘 연예인들 그래서 힘들어 하잖아요. 컴퓨터 산업이 발전되면서 영상 산업이 발전되면서 해상도가 날로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화면이 우리 핸드폰만한 화면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런 대형 텔레비전을 화면으로 크게 나타나야 되니까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저장을 할 때, 압축해서 저장한다, 이게. 압축해서 저장한다. 압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야.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을 했으니까 그거를 풀 때는 어떻게 돼요? 압축을 풀어야죠. 그렇죠. 압축을 풀어야지. 여러분 두부 가게 가서 두부 사 보셨잖아요. 이 두부가 두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힘을 주어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납작해지겠죠. 저희 동네 두부 가게는요, 명절 때 되면 두부를 두 개를 팔더라고요. 두 가지를. 만두를 사용하실 분, 만두 만드실 분들은 두부를 으깨가지고 수분을 빼잖아요. 아예 그렇게 나와요. 납작해서. 딱딱해요. 수분을 얼마나 많이 빼놨는지. 하나는 그냥 일반 두부 뭐 요리에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두부.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압축을.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두부를 내가 납작하게 줄이겠다고 해서 꾹 누르면 두부가 어떻게 해요? 터지죠? 그러니까 압축을 할때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실이. 그러니까 손실 기법 압축이냐, 비손실 기법 압축이냐. 그러면 손실 기법이 안 좋겠죠? 비손실 압축 기법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비손실 압축 기법을 쓰면 어떻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디카로 찰칵 촬영을 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로 들어갑니까? JPG로 저장되죠? JPG 들어보셨죠? 이 JPG가 손실 압축 기법이에요. 아, 물론 비손실 압축 기법 JPG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료를 내래요. 비손실 압축 기법 JPG로 촬영을 해서 보관하면 돈을 안 내도 돼요. 그 특허 사용료를. 뭐든지 기술을 만들면 그 기술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JPG 손실 압축 기법으로 촬영하는 거는 사용료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디카는 다 JPG로 촬영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디오 녹음을 할때 어떻게 됩니까? MP3로 녹음을 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생기셨어요. 여기 알고 봤더니 노래를 되게 잘해. 그래서 그분이 노래하는 거를 녹음을 했어. 그래서 본인이 녹음한 거를 인터넷상에 올려놨어. 제 노래 마음대로 들으세요. 근데 다운로드 수가 20만이 넘어갔네? 그러면 MP3 사용료를 내야 돼요. MP3라는 것도 국제 규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가. 20만 건 이상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 노래를 사잖아요. MP3 노래를 사갖고 듣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수는 20만 개 이상을 팔아야죠. 안 팔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 사용료를 낸 거죠. 그렇죠. 혹시 방송통신대학교 아시죠? 거기에는 방송 강의가 들어있잖아요. 오디오 강좌가 있고 비디오 강좌가 있는데 방송통신대학교에는 MP3 녹음으로 된 파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WMA를 씁니다. WMA. 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이 40만 명이에요. 근데 교양 과목은 40만 명이 들어야 돼요. 한 번만 클릭해도 40만 번이죠? 그러면 MP3로 녹음을 해서 제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를 내야죠. 안 그래도 그 학교는 저렴하잖아요, 수업료. 저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저렴 되게 싸잖아요. 35만 원이면 등록금 내잖아요. 한 학기당.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는 WMA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MP3도 다 압축한 거예요.
JPG도 압축한 겁니다. 동영상도 압축한 거예요. 동영상도 다 압축을 해서 보관해요. 근데 그 압축된 동영상을 내가 더블 클릭하면 곰플레어나 뭐가 재생이 돼서 작동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코덱이 맞지 않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야? 압축을 해놨는데 그 압축을 못 풀겠다. 푸는 과정에서 영상은 풀렸는데 소리가 안 풀린 거야. 그럼 뭐야? 소리가 안 나오고 화면만 나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돌아서 보면 전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그래서 통합 코덱 뭐 이런 거를 설치하면 알아서 풀리는 거지. 램덱은 뭐라고 돼 있어요? 램덱. 램덱. 램덱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화면에 보여줘야죠. 화면에 송출을 해줘야죠. 맞아요? 우리 모니터는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우리 모니터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는 아날로그 모니터예요? 디지털 모니터예요? 모르시죠? 뒤를 보세요. 뒤. 내 모니터 뒷면을 보시면 돼. 뒷사람 걸 봐도 되고. 지금 파란색 단자가 꽂혀 있죠? 파란색 단자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체는 우리 모니터는 세 가지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니터는 아날로그, 그 다음에 DVI 디지털, 그 다음에 HDMI 디지털 세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니터를 하나를 사가지고 그 케이블 TV 셋톱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디지털에다가 HDMI죠. HDMI에다 꽂으면 셋톱박스를 통해서 여기서 드라마도 보고 케이블 TV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리가 없죠. 얘 소리가 없잖아요.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럼 뒷면에 이어폰 꽂는 단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스피커를 꽂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HDMI 단자는요, HDMI 단자? 얘는 오디오, 비디오가 송출이 돼, 한꺼번에.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HDMI 디스플레이 포트 DVI라고 하는 단자가 뒤에 붙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중에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얘네들은요. 오디오 신호도 간다고. 본체에서 이루어지는 오디오 신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하얀색, 파란색 이거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DVI나 디서비나 하는 얘네들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꽂으면 아날로그로 가는 거고 여기 하얀색에다 꽂으면 디지털로 가는데 얘는 영상만 간다고. 소리는 어떻게 가? 여기 사운드를 별도로 꽂아야지. 스피커를. 그래서 우리 스피커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꽂혀 있잖아요. 근데 HDMI로 가면, HDMI로 송출을 하면 요 뒷면에 HDMI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체는 없으니까 송출을 못하지만 그래픽카드를 사면 송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어폰 꽂는 자리 있잖아요. 스피커 꽂는 자리. 거기다가 스피커를 꽂으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피커는 이 모니터에는 스피커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굳이 본체에다 스피커를 안 꽂아도 된다고.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텔레비전을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이 화면이 크니까 이거로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다 이거죠. 노트북에서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HDMI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노트북에서 나오는 소리를 별도로 스피커 라인을 빼가지고 꽂는 게 아니라
HDMI 송 케이블로 비디오 오디오가 다 가거든요. 그러면 텔레비전에는 스피커가 붙어 있으니까 텔레비전 스피커를 들으면 되죠. 노트북 스피커보다는 텔레비전 스피커가 크잖아요. 매체가 크니까 그렇죠. 그걸로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는 텔레비전 뒤에 보면 나 혼자 듣는 이어폰 단자가 있는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런 단자가 없는데 이어폰 단자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들을 수 있죠. 나 혼자 들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스피커는 이제 텔레비전은 소리를 줄이고 노트북에다 이어폰 꽂아서 들어도 되고요. 노트북에다가요? 노트북에도 이어폰 단자가 있으니까. 티비로 오디오까지 다 가긴 가지만 뒤에 저희 집은 뒤에 오디오 단자가 없잖아요. 이어폰 단자가 없으니까 나 혼자 못 듣는단 말이야. 시끄럽게 틀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노트북에다 이어폰 꽂아갖고 나 혼자 들으면서 화면은 노트북 화면보다는 TV 화면을 보면 되지. 그럼 노트북하고 TV하고 연결은? HDMI 케이블로. 둘이? 네. 그렇죠. 우리 텔레비전에도 여기 HDMI 단자 있거든요. 거기다 연결을 하면 신호가 그걸로 가요.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할 때, 조립하는 수업을 할 건데, 그때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들, 케이블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럼 뭐 연결할 수 있는 거죠.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그때는 리모컨으로 외부 입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 리모컨에서 외부 입력, 그럼 채널을 돌리는 공중파 방송을 볼 거냐 아니면 HDMI 단자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신호를 볼 거냐 하고 리모컨으로 조절을 해야죠. 당연히 리모컨으로 외부 입력을 연결해야죠. 얘도 지금 입력을 3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모니터가. 그러면 이 밑에 LG라고 로고 써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좌우 상하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는 안 나타나요. 여기는 나타나고 우리 모니터에 나타나거든. 여러분들 우리 밑에 모니터 한번 보세요. 모니터 밑에 보시면 뭐 돌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걔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화면에 뭐가 떠. 영상 모드 뭐 입력. 여기 보면 입력이라고 있네. 입력. 입력 1, 뭐 입력. 그러면 입력이 뭐가 연결되는지 따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모니터에 입력 단자가 3개가 들어있으니까 입력을 뭐로 신호를 받았는지를 검사를 해야지. 근데 요즘은 이런 모니터들 리모컨을 주거든. 그럼 리모컨 갖고 띡띡띡 누르면 되지.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로 리모컨 가지고 외부 입력 단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면에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텔레비전은 비싼 거예요. 그래도 텔레비전 뒷면이 간단한 것도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는 거는 텔레비전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비싼 걸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싼 걸 파는 거지. 그 가격대로 받는 거야.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여기 동그란 거. 요거는 뭐냐면 옛날 아날로그 텔레비전, 불안건 텔레비전에다 꽂는 거고. 요즘 이런 게 없지. 뭐 불안관 요즘은 생산도 안 하니까는. 근데 제가 쓰는 노트북은 HDMI 단자가 없단 말이야. 제가 쓰는 거는요. 그러니까는 요거로 연결해. RGB로. 그러면 노트북에서 소리가 나거든. 텔레비전으로 소리가 안 가고. 그때는 여기다가 스피커 잭 있잖아요. 스피커 잭. 여기다가 선을 빼가지고 어디다가. 텔레비전에 보면 그 뒤에 모니터 뒤에 그 오디오 입력 단자가 있거든요. 그걸로 연결을 해줘야 돼. 케이블을 서로. 그러면 노트북 화면 소리가 TV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 신호 따로 보내고 오디오 신호 따로 보내주고. 근데 HDMI로 보내면 비디오 오디오 한꺼번에 간단 말이야. 좋죠.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거지.
여러분 되게 셋톱박스 있으시잖아. 케이블 TV, IPTV 셋톱박스 있잖아요. 그 셋톱박스하고 텔레비전하고 뭐 어떤 거로 연결됐나 보세요. 옛날에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런 거 있잖아. 비디오 케이블. 그로 연결돼 있었는데 지금은 케이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HDMI라는 케이블이에요. 그거로 연결돼 있습니다. 텔레비전 뒷면에 보시면. 그러니까는 셋톱박스에서 나오는 오디오, 비디오가 한꺼번에 컴퓨터 TV로 연결되니까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맥락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렵죠? 헷갈리시죠? 예, 네, 헷갈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사 가면 저는요, 이사 가면 이 텔레비전 뒷면에 있는 거 케이블 다 뽑고 이사를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사 와가지고 저희 집은 공중파밖에 안 보거든요. 케이블 TV를 안 본단 말이야. JTBC 이런 게안 나온단 말이에요. MBC, SBS 이런 것밖에 안 나와. 그러면 벽단지에다 꽂으면 신호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의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또 채널을 조사를 해야지. 채널 검색. 그럼 공중파 채널만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게임기 연결한 자리에다 게임기 꽂아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 꽂을 줄 아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저희 집 텔레비전 매뉴얼입니다. 전 매뉴얼을 다 갖고 다녀요. 세탁기 매뉴얼, 냉장고 매뉴얼 다 갖고 다녀요. 궁금하면 봐야 되잖아. 아, 저는요, 성향이 논리형, 자료형, 이런 성향이에요. 제 성향이. 그러니까는 그냥 저는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게, 이렇게 조사하는 게제 본능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텔레비전 사면, 여기 있다, 여기. 많이 보시던 거 아닙니까, 이거? 텔레비전 뒷면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지, 이건 옆면이고. 많죠? 되게 많잖아요. 이게 1번 HDMI 단자고, 요게 아날로그, VGA. 이때 여기다가 오디오 케이블을 꽂아주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요거다, 요게 한 세트에요,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 근데 이런 거 HDMI로 꽂으면 어떻게 된다? 아, 그냥 오디오도 같이 가니까 좋지. 인터넷선 꽂고. 그다음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출력, 입력 단자 있고. 그러니까 VTR을 이용해서 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VTR. 근데 VTR은 요거로 입력하면 되지, 여기. 옛날 VTR이 노란색, 빨간색, 흰색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기 같으면 다섯 색이야. 이거는 컴포지트, 이거는 컴포넌트. 입력 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우리 강의실은요, 입력 단자 하나예요.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 뒷면에 보면. 저희 집은 이게 세 개나 있어요. 그게 비싸지. 근데 이걸 다 활용하거든. 하나는 VTR, 하나는 게임기, 하나는 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성이 출력단자죠, 출력. 이건 음성을 입력하는 거고, 이건 음성이 출력단자니까 어디로 출력하는 거예요? 홈시어터로. 텔레비전에서 하는 소리를 홈시어터로 내보내야 홈시어터에서 스피커로 쫙 송출이 될거 아닙니까? 그냥 출력단자가 있어야죠, 여기.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몰랐을 때는 다 배워서 하이마트 가서 직원한테 달달달 볶아가지고 배운 거예요. 이번 주는 이쪽 하이마트 가서 물어보고, 다음 주는 저쪽 하이마트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한 곳에 계속 가면 싫어하잖아, 그 사람이. 그리고 물건은 처음에 저한테 알려준 그 직원한테 가서 텔레비전을 샀지. 의리가 있어야 되니까. 의리는 지켜줘야지. 그 사람한테 이제 소득을 올려줘야잖아, 실적을. 산 거예요. 공부 다 했어요. 공부 다 했다고. 뒷면, 뒷단자가 이렇게 복잡한 줄도 몰랐었어요. 그냥 텔레비전은 안테나만 꽂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때 안 그렇더라고. HDMI 단자가 3개씩 뭐에 예? 어떻게? HDMI 단자가 예. 3개잖아요. 뭐뭐가 그냥 뭐뭐가 필요하냐고요? 필요할까요? 네. 자, 저희 집 애들 일단 노트북을 꽂아야 되겠죠? 그렇죠? 노트북도 케이블을 두 개를 빼놨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대신에 쓰는 거니까 요거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써야 되냐면 여기 옆면에도 있죠. 옆면. 옆면에는 이제 핸드폰을 TV로 연결할 때 핸드폰을 HDMI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케이블을 HDMI로 송출하는 것밖에는 현재는 안 나와 있대요. 없다는 것 같던데. 예,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게. 그거 다 팔아요. 아, 예. 미러링 하는 거 말고. HDMI로 연결을 하면 그냥 보이는 거고요. 네. 예. 그 이게 다 다른 거죠. 여기는 VT가 연결되어 있고요. 뒤에가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홈시어터 연결되어 있고 다 복잡합니다. 다 해놨어요. 저희는요. 다 해놔가지고 이제 이사 갈라 그러면 뭐 애 엄마는 걱정 안 하죠. 제가 다 꽂아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고 또 여기 보면 설명서에 다 있거든. 여기 뭐 HDMI로 연결하는 어떻게 연결한다 어디다 연결하고 이렇게 컴퓨터는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오디오를 연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써 있어요. 다 하나씩 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입력 단자 눌러가지고 어디 단자로 갈지 이렇게 쫙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사용법 모르면 세탁기 사용법 설명서 꺼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냉장고도 복잡하더구만. 냉장고도 복잡해. 이 안에 뭐가 처박혀 있는지 뭐 부속도 많고. 예. 사용법은 쉬운데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다 공부했어요. 자, 램덱 다시 볼게요. 그러면 우리 모니터를 디지털로 신호를 송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송출하면 되죠? 바로 송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모니터를 쓰지 마라 이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보시면 그래픽카드 뒷면에 아날로그 단자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다? 램덱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디지털 아날로그를 안 바꿔도 되잖아. 바로 휙 보내면 되잖아. 그럼 더 빨라지겠죠. 다만 한 개라도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메인보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메인보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메인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VGA 연결. 여기 DVI,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이 메인보드를 사면 뒷면에 모니터 연결하는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느냐? 오라. 안 보이네 그래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디지털이죠 2번? 지금 우리 모니터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3번 HDMI죠? 요 위에 있는 건 뭡니까? 디스플레이 포트잖아요. VGA라는 파란색 없잖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CPU에다가 꽂아가지고 얘를 사용하면 얘는 아날로그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시킬 의미가 없는 거죠.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지. 메인보드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편하잖아. 그런 거예요. 143페이지 보시면은 142페이지에 거기 그래픽카드 뒷면 그림 보이는데 여기도 다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 없어요. 그 중간 그림에 아날로그 붙어있네 뭐. 그런데 우리 모니터가 아날로그야. 디지털 신호가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본체는 다 디지털로만 가는데 그러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어요. 요런 부속이 있다고, 요런 부속이. 그거 3,000원이야. 그거를 꼭 연결해서 쓰면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가. 근데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못 바꿔요. 디지털은 아날로그로 바꿀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쓰는 모니터도,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도 한 14년 되네요, 벌써. 근데 아날로그 디지털 두 가지 다 지원하거든요. 근데 HDMI 디지털,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옛날 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새로 컴퓨터를 구매하면 둘 다 아날로그 디지털이니까, 둘 디지털은 되니까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겠죠? 지금은 하나는 디지털, 하나는 아날로그로 보내거든. 그러니까 둘 다 디지털 신호로 보내면 되고, 모니터를 하나 더 해가지고 HDMI로 연결하든지 디스플레이 포트 연결하든지 해서 모니터를 네 개까지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지. 아, 싫어하겠죠. 모니터를 네 개씩 달아놓고 쓰면 집구석이 아니라 사무실이 돼버리니까 싫어하겠지. 아, 그러면 한 60인치짜리 팁 모니터를 사야 되겠다. 큰 걸 하나. 쪼개서 쓰면 되겠죠. 예. 그걸 게임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60인치 모니터를 틀어놓고 그걸 게임해. 화면이 크니까 몰입도가 좋겠죠. 그렇죠. 예. 혼날 소리만 하는 거지, 뭐. 자, CPU, GPU, GPU. 아, CPU가 GPU, 이거는 굳이 우리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 그래픽 카드 안에는 GPU라는 게 들어가서 알아서 움직일 거다 이거죠. 144페이지 보시면 엔비디아 지폴스 GTX, 이게 뭐야? 960. 예? 960M이네? 960이니까 9세대야, 9세대. 960 다음에 나온 게 1060이에요. 9세대, 8세대, 7세대, 6세대. 그래서 760 그러면 7세대, 860 그러면 8세대, 960 그러면 9세대, 1060 그러면 10세대. 근데 960이냐, 970이냐, 980이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에 있는 회로가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좋은 게 이제 2080이죠, 2080. 근데 여기 지금 960M이라고 쓰는 걸 봐서는 얘는 모바일용이야. 데스크탑용이 아니라 모바일용.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지폴스라는 회사, 지폴스라는 회사에서 보세요. 여기 VJ. 엔비디아냐 AMD냐 두 가지예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폴스 칩이냐, 여기 써있네, 지폴스 RTX라고 써있네. AMD에서 만든 라데온이냐, 라데온이냐. 나 라데온 거 쓸 거야, AMD 싫어 이러면 안 돼. 야, 라데온은 좋은데 AMD는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고. AMD라는 기업에서 만든 모델 이름이 라데온이에요. 라디온을 쓴다는 것은 당연히 AMD를 쓴다는 얘기고, 지폴스를 쓴다는 것은 엔비디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근데 여기 보니까 ATI라는 말이 나오죠. ATI. 엔비디아라는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엔비디아라는 모델이 나오기 전에 ATI라는 그런 프로세서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예. 그러니까 지폴스, 타이탄 이런 게 있는데 ATI라는 것도 있었고, 예. 근데 지금 뭐 ATI 안 쓰죠. 오래돼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넘어갔죠? 엔비디아로 넘어갔죠. 그 다음 147페이지 보시면 그래픽 버스. 버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버스. BUS 영어로. 버스. 우리 알고 있는 고속버스, 시내버스, 버스. 실어 나르는 게 버스예요. 말 되죠, 그렇죠? 본래 버스라는 말이 실어 나르는 거래요. 화물 나르면 화물버스고, 사람 실어 나르면 뭐 고속버스, 관광버스고.
근데 그 버스에 어떻게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실어 날라야 될 겁니까? 자료를. 그럴 때 제일 밑에 보니까 AGP 8배속이냐 PCI Express 16배속이냐 이렇게 써있네. X16 그럼 16배속. 뭐 8X 그럼 8배속 뭐 이런 거고. 달라요, 모양새. 아까 달랐죠? 메인보드도 달랐고 그래픽카드 밑면에 꽂는 것도 달랐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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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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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카드 밑에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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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뒤 밑에 꽂히는 부분 있잖아요. 보드랑 꽂히는 자리. 요게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이게 이제 지금은 PCI Express 방식을 쓴다. AGP 방식은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없어. 저 AGP 그래픽카드 좀 하나 보여주실래? 그러면 판매자가 그럴 거야. 참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 당신 컴퓨터 오래됐어? 뭐 박물관 가져가게? 뭐 이런 얘기가 학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래픽카드 그러면 지금 다 PCI Express죠.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PCI Express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당연히 뭐만 알면 된다? 지금은 다 PCI Express 방식밖에 없다. AGP 방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구입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성능을 봐야지, 성능. 아, 성능은 2080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 150만원, 뭐 100만원씩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이거야. 어떤 용도로.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노트북을 살 때 노트북 한번 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게임용에 들어가면 고사양 게임이냐 저사양 게임이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무슨 게임 하고 싶어? 배틀필드 할 거야? 그럼 배틀필드를 봤더니 2060, 뭐 1060, 1070, 2070 이런 게 나와. 근데 2080이나 1080으로 하면 게임이 잘 돌아가고 최고 좋은 거고 최저 1060은 돌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나 그래픽카드 1050인데 그럼 너 배틀필드 하지 마 이런 거죠. 저 자동차 경주대회 나갈 거예요. 너 차 뭔데? 저 경운기인데요. 느려. 안 돼. 경운기는 못 타. 짐을 싣고 다니는 거는 좋은데 너무 느려. 경주용 못 나가. 경주대회. 짐 실어 나르는 대회가 아닌 이상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1050, 060 이런 거에 탑재되어 있는 이런 탑재가 되어 있는 노트북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요거는 뭐냐면 2060이 탑재되어 있대. 2060 최신이죠. 최신. 예. 이건 잘못 봤나? 2080이 들어있대. 2080 최신의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이에요. 예, 35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이거를 산다고 하면 싫어하겠죠? 좋아할래나 집에서? 와, 우리 잘했어. 좋은 거 사왔네 라고 할까? 이걸 사가지고 오, 컴퓨터 좋아 보이는데 얼마 주고 샀어? 그럼 100만원 하고 뻥쳐야죠. 왜 집에서 모르잖아. 100만원짜리인지 200만원짜리인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막내는 알죠. 오, 아빠 좋은 거 샀는데? 얼마야? 빨리 얘기해봐. 막 100만원 줬어 했더니 에이, 모델이 뭐지? 아, GT63?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그랬더니 우와, 360 나오던데? 우와, 에? 금방 알죠. 알죠. 근데 메모리가 16기가죠. 주기억장치에 16기가입니다. 예. 아, 근데 모니터가 작아. 15.6, 얘는 17.3인치고. 얘가 좋다. 모니터가 좀 크죠? 모니터가 커. 그런데
사지도 않을 거면서 혼자 흥분하고 있어요 제가. 예. 썬더볼트 지원된대. 오케바리 썬더볼트 뭐 다 돼요. 헥사코어고요. 당연히 헥사코어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8기가.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걸 가서 16기가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비용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찜했음. 말로만. 살 돈은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내보자 이거지. 기분만. 예. 요거 바꿔야 되고. 윈도우가 들어있대. 웬걸. 기분 한번 내봤습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엄마들은 예쁘고 깔끔한 거를 사줄라 그러지 자녀들한테. 그래서 삼성 거 펜 되는 거 펜으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여학생 같으면 좋아할지 몰라도 남학생은 싫어해. 엄마 돈을 주지 왜. 왜 노트북 직접 사오셨습니까. 이유가 뭐다?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삼성이나 LG는 다 좋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픽 칩셋이 뭐냐, 1080이냐 2080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8기가냐 6기가냐 뭐 11기가냐 이런 거. 얘를 이제 조립을 한다든지 하려면 기존에 이제 본체 뚜껑을 열어 가지고 슬롯에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교체할 거라면 슬롯에 꽂혀 있는 이거를 나사를 풀러서 빼내고 당연히 전기를 차단하고 하셔야 돼요. 전기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하면 부속이 확 타버립니다. 큰일 나요. 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거는 그래픽 카드 자체에도 파워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파워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워도 연결이 돼야 되죠. 근데 어떤 거는 파워 용량이 큰 거는 내 본체에 있는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 자체를 교체해야만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노트북들은요, 이런 노트북은요, 가볍다. 2.25kg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사면 아답터 있죠? 그래야 전기를 꽂아서 쓸 거 아닙니까? 아답터를 줄 거 아닙니까? 아답터가요, 벽돌일 거예요, 벽돌. 여러분 집 질 때 쓰는 벽돌 아시죠? 크잖아요. 그만해요. 우리 애가 쓰는, 작은 애가 쓰는 아답터는요, 벽돌 높이만큼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크기는, 길이는 벽돌만 해요. 아답터가. 그리고 두께는 한 6cm 정도 돼요. 그이가 뭡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지. 예. 이 아답터는 안 나왔나? 여기 있네. 보세요. 아 이거 노트북이고 아답터가 230W 어댑터야. LG 이런 거는 72W 이런 거 많아요. 72W 얘는 230W예요. 아답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벽돌만한 딱 벽돌 올려놓고 쓰는 것처럼 커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저런 노트북을 사주면 부담스러워하지. 핸드백에다 못 들고 다니잖아. 아답터만 해도 엄청 무거운데.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고요. 158페이지에는요 뭐가 써 있냐면 과거에는 그래픽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좌우가 됐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서 제가 화면 해상도를 여러분은 이거로 되어 있어요. 1920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글자가 작게 나와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이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 제가 다 테스트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면 너무 불편하고 해서 제가 1366으로 맞춘 거예요. 이거예요. 66으로 맞춘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글자가 커 보이고
이 텔레비전도 최적화돼서 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맞춘 거죠. 근데 그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920으로. 그럼 화면이 큰 거죠. 해상도가. 해상도란 말은 아시잖아요. 해상도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화질이 잘 나오는 건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디카로 사진 찍으면 사진의 크기가 커지지. 500만 화소 찍은 사진하고 1000만 화소로 찍은 사진하고 사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제가 해상도를 높이면, 안 그래도 메모리가 낮은데 영상 녹화도 해야지, 또 이것저것 자료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보다는 제가 작업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 본체를 가지고. 그 이 본체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해상도를 낮춘 거예요. 그렇다고 강사 컴퓨터는 메모리를 8기가로 올려주세요 라고 말도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 메모리들이 어떤 거를 쓰느냐. 메모리도 빨라야 된다 그랬죠. 용량도 많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자체 메모리가 뭐로 되어 있대요? 이 CPU가 제공해주는 아까 4400이라는 그 모델을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여기 해놓은 거 있어. 여기 있네. HD 그래픽스 4400. 이게 자체 그래픽이란 말이에요. 자체 그래픽.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누르시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디스플레이 어댑터, 이게 모니터 연결해주는 그래픽 카드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HD 그래픽스 4400이라고 뜨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얘는 업데이트 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해줘요. 알아서. 그런데 아까 그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면 이게 지폴스 거라 했죠. 지폴스. 그럼 부착 한번 가볼게요. 지폴스.com 가볼게요. 지폴스라는 사이트예요. 근데 영어로 나오네 여기. 그럼 COM이라고 하지 말고 CO.KR로 써볼까? CO.KR? 우리말로 나오네. 그랬더니 KOKR로 가네. EN-US는 미국이고. 자, 이게 엔비디아 우리말 지원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2060 새로 나왔다 이런 거 사래요. 저도 지금 지폴스 제품을 쓴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랬더니 그래픽 카드에 대한 업데이트 하라고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계속 와요. 그럼 이제 구매하러 가게 하면 파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파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서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구매처들이 11번가 있네. 11번가. 그럼 눌러보면 11번가 뭐 나오겠지. 아, 기획전은 끝났대. 싸게 팔았나 보다. 아이, 다음에 사야지 뭐.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 드라이버 있잖아요. 엔비디아. 당신이 쓰는 제품이 어떤 겁니까? 타이탄입니까? 아니야, 지폴스야. 지폴스. 어떤 사람 쿼드로야. 그럼 그에 맞춰서 가는 거죠. 지폴스다. 그러면 20 시리즈입니까? 10 시리즈입니까? 1080, 1060. 저는 아까 76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700 시리즈로 가야지. M은 뭔데? 모바일용. 700 시리즈로 가야지. 그럼 700, 780이냐? 아니죠. 760TR이라 그랬죠, 제가. 780TI인가? 하여튼 이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760TI. 그럼 저는 64비트 윈도우니까 이거를 검색을 하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래요.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런데 내 그래픽 카드가 이게 GTX인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게 있던데? 여기 가면 예전에, 지금은 어디냐 모르겠네. 무슨 뭐를 클릭을 하니까 당신은 그래픽 카드가 뭐네요 라고 알려주더라고. 검색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물어보는 거고, 직접 이렇게 타이탄이다 지폴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거 말고 직접 얘가
찾아줘요,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그런 기능을 이용하면 좋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와. 아, 내가 지금 지폴스 760을 쓰는구나, 780을 쓰는지 여기 나온다고. 그걸 보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업데이트도 하시면 되는 거고. 보세요, 이거, 이거. 이게 GTX예요. 지금 나오는 건 RTX라 그랬죠? 이건 GTX야. 2080 RTX, 2070, 2060. 이거 얼마? 800달러, 600달러. 이거는 Ti 1200달러. 직접 사실 수도 있죠? 직접 살 수도 있고. 아, 11번가에 가면 나오잖아. 나오잖아.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여기서도 아까 컴퓨터에 가서 VJ에 가서 2080 2080 70 60. 어디 갔어? 어, 이거 있다. 얘를 클릭하면 판매하는 회사 쭉 나오잖아요. 옥션, G마켓 11번가 있잖아요. 쭉 설명 나와 있고. 이 설명은 어디에 있었던 건데? 아까 지폴스 사이트에 이거 있었거든, 설명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다? 영상 신호를 많이 작업하는 것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포토샵 하는 사람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주로 게임용이라 그랬죠? 게임용. 난 영상 작업만 주로 할 거야. 게임은 안 해. 그러면 이걸 사시면 안 돼요. 이걸 사시면 안 되고, 전문가용 VGA를 사야지. 전문가용. 아까 쿼드로 이런 거. 이거 해서 그래픽 작업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건 주로 게임용이에요, 게임용. 용도가 다른 거죠. 페이지 넘겨볼게요. 163페이지. 제가 지금 그래픽카드를 사서 쓴 지가 한 8년 됐을 거예요. 저번에 그래픽카드가 터트려가지고 제가 터져가지고 새로운 그래픽카드로 교체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최신 그래픽카드로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부품은 옛날 건데 기능을 최신 거로 돌려놓으니까 언밸런스가 되죠. 그래서 아까 업데이트 들어가면 가장 최신 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 거. 옛날 거를 써봐야 돼, 옛날 거.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63쪽에 최신 것으로 설치했는데 부팅이 안 되거나 자꾸 멈추고 이상한 짓을 해. 그럼 뭐다? 기존 거, 최신 거를 제거하고 이전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내가 최신 장치를 샀어, 장비를. 그러면 최신 거를 쓰면 되지. 옛날 건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라든지. 예. 그 다음 166쪽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 가서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 해상도를 볼 건데요. 화면 해상도에 가면 여기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고급 설정. 여기에 주파수를 보는 기능이 있는데, 주파수 얘는 60Hz 하나밖에 없어요. 60Hz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Hz로만 봐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아날로그 모니터들이 있었잖아요. 아날로그 브라운관 모니터들은요, 60Hz, 70Hz, 75Hz, 80Hz 주파수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얘는 60Hz 전용이에요. 얘는 이걸 보고 있다 눈이 불편해. 그럼 할 수 없어요. 모니터를 바꾸든지 계속 눈이 나쁘도록 보든지 해야 돼요.
근데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는 모니터들이 있단 말이야. 고급일수록. 그럼 주파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화면이 울렁울렁 되는 것도 사라질 수가 있고 눈이 불필요한 불편하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모니터를 잠깐 볼 텐데요. 모니터. 컴퓨터 쪽에 가면 모니터를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모니터. 모니터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75Hz라고 써 있어요. 75Hz. 75Hz. 아, 이런 거. 75Hz. 그다음에 어떤 거는 144Hz. 144Hz. 이 주파수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다 60Hz인데 75Hz 뭐 144Hz 이런 것들이 나와요. 주파수가 높으면은요. 빨리 움직이는 게 잘 보여요. 어, 당연히 텔레비전도요. 저는 120Hz 알고 산 거예요. 아까 제가 하이마트에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60Hz 모니터가 텔레비전이 있고 120Hz 텔레비전이 있어요. 근데 60인치 뭐 80인치는요. 240Hz, 480Hz도 있더라고. 그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실무자가 하는 말이 화면이 크면 움직일 때 빠른 속도 움직이는 게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뭐가 촥촥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잔상이 남는 거야. 잔상이. 모니터가 작으면, 텔레비전이 작으면 못 느끼는데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주파수가 높여지면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촥촥 지나간다는 얘기. 선명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게임들이 해상도가 높아지고요. 화면이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19인치 이런 거를 안 하고 뭐 24인치, 27인치 이런 걸 큰 걸 하니까. 그리고 동작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벽돌 깨기 게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지 않으면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그 잔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없어요. 주파수를 높이는 수밖에. 얘 60Hz잖아. 60Hz잖아. 그럼 보세요. 이렇게. 잔상이 이렇게 흐릿하게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그 이거를 내가 조절하면 되는 거죠. 144Hz니까 어때요? 선명하게 움직임이 동작이 하나하나 깔끔하게 보이겠죠? 깔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사는 이유는 게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포토샵 하는데 뭐가 빨리 움직여요? 아니잖아. 안 움직이잖아. 그렇게 빨리빨리 뭐가 쉽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포토샵 하면서 저는 구형 모니터를 쓴다 그랬는데 전혀 못 느껴요. 제가 하는 게임도 뭐 화려한 게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거의 없어요. 잔상 같은 거 남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하는 게임들, 빠른 것들 이런 거를 설치해서 해보면요. 뭐 더뎌요. 그러니까 더딘 화면들을 작업하려면 싫어하시니까 주파수를 높이는 거죠. 그 모니터도 여기서 주파수를 높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모니터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169쪽에 보면 3D 게임. 3D. 아, 3D 게임 해보셨어요 혹시요? 3D 안경을 쓰고 3D 게임을 하면은요 옆에서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 못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더라고. 용산 전자상가에 예전에 한번 갔더니 3D 모니터가 나왔었어요. 3D 게임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던 시절에 꼬맹이 하나가 게임하길래 제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아저씨도 게임하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어요. 그때 애가 옆에서 막 웃어요. 아저씨 게임 못하죠? 이러더라고. 아니야 해. 에이 못하는데 뭘. 뭘 헤매잖아. 저기 못 움직이잖아 이러더라고. 근데 도무지 못하겠어요. 입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거리감각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3D 작업을 해주려면 그래픽카드가, 지금 그래픽카드는 다 3D 작업해줍니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걸어서 3D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2D가 아니라 3D를 하려면 그래픽카드가 더 과로사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집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안 좋아. 근데 자꾸만 3D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돼? 명령을 걸면 얘가 꼴까닥 하는 거야.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그리고 자꾸만 꺼지는 거야. 왜? GPU. 그래픽카드에 들어간 GPU가 열을 받은 거죠. 계속 일을 하려니까 열 받은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꼴까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멈춰버리는 거죠. 자, CPU에서 연산하던 그래픽 연산을 GPU가 대신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CPU는 납작한 거 하나 꽂고 나서 위에 방열판 붙이고 팬 돌아가는 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래픽카드는 어때요? 팬이 3개씩 돌잖아요. 방열판도 넓고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CPU보다 몇 곱절이나 더 열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걔한테 성능이 안 좋은 그래픽카드한테 막 성능 좋은 기능을 막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피토하고 쏟아주는 거지 뭐.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컴퓨터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체가 일반 데스크탑은 케이스 뚜껑을 열어요. 케이스 뚜껑을 연다고. 그리고 미니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선풍기 같은 거. 그걸 거기다 대죠. 열 좀 식혀야지. 부채질 해주잖아. 우리 애들 막 열나고 덥다고 하면 옷 벗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아주잖아요. 열 식히라고. 부채질도 살살 해주잖아. 그렇게 해줘야 돼. 노트북은 뚜껑을 못 여니까 냉각팬을 하나 밑에 달아줘야 돼. 아, 제가 참고로 쓰는 제 노트북은요. 제 허벅지에다 올려놓고 쓰면 달인판 됩니다. 큰일 납니다. 뜨거워서 못 있어요. 책상에 올려놓고 노트북 작업하고 나서 작업 끝나고 나서 딱 보면 거기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나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방열판을 만들었어요. 독서대 있죠, 독서대. 책 보는 거. 거기다가 젓가락 4개를 발을 정도 이렇게 샵 모양으로 우물장처처럼 만들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독서대 밑에다 깔고 노트북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노트북하고 이 독서대 사이가 공간이 뜨잖아요. 그럼 열이 좀 빨리 순환되거든. 그냥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열 순환이 잘 안 되지.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가. 그렇게 해서 독서대를 이용해서 평상시에는 책 볼 때 쓰고 게임할 땐 독서대에 올려놓고 쓰고. 또 독서대 보면 고리 있잖아. 책 넘어가지 말라고. 그걸 노트북에다 걸어주면 노트북 안 넘어가거든 또. 그렇게 해갖고 쓰는 거예요.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방열판을 이용하면 팬이 있으니까 더 열은 잘 빠지겠는데 돈 들어가잖아. 근데 모양새는 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는 안 하고 집에서만. 이건 뭡니까? 172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팅은 되는 것 같은데 화면이 안 나와. 화면이 안 나와.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지. 왜 화면이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을 하죠. 그러면 그거는 해결 못하니까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야 돼요. 대신에 이제 본체가 붕붕 소리가 나면 작동은 되고 있으니까 또 마우스를 꽂혀있고 키보드를 연결해서 키보드를 누르면 불이 막 껌뻑껌뻑 움직이고 마우스에 보면 이렇게 빨간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광단자니까 앞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텔레비전이나 다른 모니터로 연결해봐야지. 다른 모니터로 연결해봐야지. 그러면 영상 신호가 제대로 가는 것만 확인하면 컴퓨터 본체는 문제가 아닌데 화면이 문제가 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서비스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해상도가 이렇게 1920도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아까 그 4400이라는 그래픽 어댑터가 이 해상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픽 어댑터가 표준 VGA라고 돼 있으면 1280으로 딱 끝나요. 이렇게 이 위에 거의 안 나타나요. 여기 표준 VGA 화면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래픽 카드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하고 그래픽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야 돼요. 불편하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강의실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PC로 연결하고 빔으로 연결해서 교육생들도 보고 하게끔 돼 있었는데 어느 날 화면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강사 모니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빔만 작동하는 거예요. 빔만. 그러니까 제가 제 모니터가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야죠. 빔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뭐 고개를 돌려서 키보드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고 화면을 볼 때는 180도 돌려서 봐야 되고 목이 아파가지고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그 고생을 하신 거야. 몇 주 동안.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를 뭐 기계적으로 고장이 난 거는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서비스를 요청을 했죠. 근데 서비스 요청을 받은 사람들도 와서 이래저래 해봤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야. 아 혹시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던 게 있어요. 그래픽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보자. 그래픽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보자. 그래서 제거하고 다시 깔았더니 화면이 툭 나와요. 둘 다. 아 저야 그렇다 치지만 서비스를 요청한 서비스 센터에서 왜 못했냐고. 그 간단한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더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보일러를 고칠 생각을 못하고 물을 대표 썼다는 얘기죠. 불편하게. 보일러를 봤더니 보일러가 어디가 고장이 난가. 그거만 딱 고쳐주면 코드가 빠져있던 거야. 보일러 코드가. 그걸 다시 꽂아주니까 보일러가 작동되면서 더운물이 나오는데 보일러 회사에다 전화를 걸어갖고 사람이 왔는데 보일러가 안 되네요? 그 얘기만 하더라 이거지. 코드를 꽂을 생각은 안 했다 이거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마. 그동안 고생한 게 저한테도 화가 나고 서비스 센터 그 사람한테도 화가 나고 자 여기 책에는 다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해상도를 변경한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 뭐 화면에 줄이 생기는 문제, 뭐 무슨 문제.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요, 쉽게 말해서 기계가 결함이 생겨서 발생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드라이버가 제품은 옛날 건데 프로그램은 요즘 거를 쓰니까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랑 뭐라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제거했다가 다시 하나씩 설치해 보면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이 분야를 강의하는 저도 어떨 때는 까먹고 넘어간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그건데. 그럴 때.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은 다 잘 나오니까 이 책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메모리 먼저 들어보셨고, 하드디스크는 보셨을 테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